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 여러분, 철면수입니다. 오늘도 투기장식 2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만 뽑아서 3승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럼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왜냐면 덱을 짜는데, 내가 해봤는데 미션을 뭐 돈은 고마운데 덱을 짜는 데 있어서 제한이 생기면 좀 재미가 없어. 밥 먹듯이 1승하는 종수. 아닌데? 엄마? 근데 나 왜 골드가 안 늘어요? 버그인가? 투기장 카드 다섯 번 썼는데 왜 150 골드가? 자, 굴단? 사제? 대졌다. 자, 12승 선언문 하겠습니다. 저 철면심은 이번 판 투기장에서 가장 좋은 직업인 흑마법사로 12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개정 카드. 오, 좋아. 자, 이거 12승 갈게요. 야, 다 좋다. 다 좋다, 다 좋아. 오니 뜨고 3승 본다. 내기? 내기? 3승 여러분, 이상? 저 비밀을 알았어요. 종수이 형 사실 투기장 못하는 거였음. 내기, 내기? 4승 이상 하면 10만원? 못하면 공포게임 어때? 이 덱으로 아직 안 짰어. 4승 이상 10만원 못하면 공포게임 어때? 야, 이걸 어떻게 3승을 하냐? 오닉시절 들고. 그럼 바보지. 아니, 아니, 아니야. 취소, 취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공포게임은 함부로 거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취소할게요. 4승은 하지. 이거 무난하고 얘네도 괜찮아. 그냥 템포 잡을 거면 이것도 좋고 얘는 그냥 욕심 뒤집는데. 없어진 건 형의 실력 아닌가요? 아닌데요. 이거 좋나? 한 장 싸움 할 땐 좋은데 흑마는 어차피 드로우 많아서 이걸로 갈게요. 오, 트롤리 딜레마. 오물술에 한두 장 나오면 진짜 좋겠는데. 오, 기사대장. 얘가 더 좋겠다. 와, 바이브 이동도 좋고요. 6승 어떤? 어떠고 자시고 6승이면 공포게임을 안 걸죠? 아니 뭐 다 좋은데 공포게임을 안 걸겠죠 그러면? 6승으로 공포게임을 걸기에는 공포게임이 주는 무게감이. 와, 기사대장 너무 좋아. 파스타 먹어요. 오! 12승 선언문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저 철명심은 이번 한 번만 봐드립니다. 12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준다고?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12승이다. 이거 진짜 12승이다. 이거 12승 못하면 나 돼지. 어? 아니 아니. 돼지는 아니고 그냥 못하는 사람. 자, 이거 가고요. 아, 비난형도 하고 싶은데 식사하시는 중이라 차마 못하겠다. 아, 고맙습니다. 식사할 때는 자제하는 거 고마워요. 못하는 돼지. 아니 이번 판 보고 비난해주세요. 진지하게. 영착도 두 장에? 악마탐구? 인프군체? 아니 되게 너무 좋은데? 아, 날개용접은 좀 고민되는 게, 날개용접이 좋은데 저거 쓰면 오닉시아가 날라가.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 써도 되고 영착 두 개니까 폭주적도 괜찮은데, 아, 얘를 버리는 게 아까운 거지 사실. 스톰윈드? 고통? 나 이거 좋아. 나 이 카드 좋아하는데. 오, 굴착드릴? 이발굴? 와, 이것도 좋아. 이것도 꽤 좋아. 재련하면은, 오, 검은 폭탄 맛있죠. 오거조직 무업자도 컨트롤 하면 돼. 속공이야. 오, 심연불 악마? 야, 무덤 파멸자 좋죠. 저코인데다가 인프군제 복사. 어? 경솔한 기술자. 이것도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트로그 보석 개사기 카드 이거. 피날레. 하나 더? 어? 이거 오물수레랑 이거 있어서 개날먹할 수 있거든요. 아, 아씨. 두 장은 좀 그래. 이러면 아까 결과론적으로 보석 투척금 뽑고 이때 이거 뽑았으면 딱인데. 이건 아쉬운 대로 어브마이프 뽑을게요. 이야, 이거는 저는 신복이 맞다고 봐요. 진지하게. 덱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걸로 랜덤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덱 너무 좋다. 이거 한 87점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아니고 한 84점 될 듯? 이거 되게 너무 좋다. 84, 5점? 그치. 자, 이번 판은 여러분 편하게 보세요. 12승 1패냐, 12승 2패냐, 12연승이냐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승은 할 확률이 한 64.2% 정도 됩니다. 오? 인프 근처 두 장 복사. 피자도 한 조각. 게다가 상대가 도적이야. 도적 장기로 군체는 너무 좋죠. 무슨 파스타냐고? 툼메이로. 내가 올리면 난 죽어. 와, 왜 이래? 왜 이래? 덱도 좋은데 이번 판 운은 뭐야? 티찬 우리 인격자 티찬 얼마냐래. 이거 있으니까 길게 볼까? 지금은 이거하고 이거 내고 다음 턴 이게 좋은데. 어차피 대기 한 장 있잖아. 인프 근처가 두 장이라 오물수량 템포 미쳐서 너무 좋은 건 아는데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난 조금 어? 다 돼. 나이. 아, 요건 좀 아까운데. 이걸 써서 여기 맞으면 이게 너무 이쁘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 맞으면 이상해져. 그러면 영착을 쓰고 이걸 쓰는 것도 괜찮아. 이번 판 운 좋으니까 맞히죠? 전혀 나쁘지 않은 게 내가 손패가 너무 좋아서. 만약에 오닉시아가 탔다, 그럼 섭섭했겠지. 그게 나라든 말이오. 좋아요. 기사단 대장으로 또 가고요. 신복 가고요. 뒷심 싸움에서. 사발굴이네요. 한 장 더? 이러면 상대 사발굴 했어요 지금. 어이 왜? 이거 왜 질 것 같냐? 아니 상대가 너무 잘 풀리는데? 사발굴을 너무 빨리 해버렸는데? 아니 내가 너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대기 말이 안 되는데?
어? 그거 맞아? 같이 파괴하자.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세력 압박. 상대 이제 대충 눈치챌 때 이거 아까 지옥 주문하는 복사했으니까 기억하면 아 근데 쉽지 않은데? 상대가 큰 거를 하나씩 내면 내가 안 줘. 오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이힐 정찰이나 네파리안의 이빨 요따위 거 뽑았겠네요. 칼부일 수도 있어. 오닉시아를 예측한 칼부 그럴 수도 있어. 킹능성 있어. 말가 아 근데 말가니스가 맞나? 얘는 팔코나 주고 나가서 너무 쉽게 제압당하거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군. 배도 많고. 나는 말가니스. 끔찍하게 죽어라. 상대가 이코를 발견했잖아. 무슨 하수입니까? 어? 올리기? 수고합니다. 주인님께 더 많은 양식을. 오닉시 하나 가져? 오! 까우! 두 개 잡고 영능으로 잡고 암살? 또 발굴하려고 욕심받아? 암살이 있나 보네요. 강아. 먹거리 많은데 드셔볼 텐가? 일단 도발 내고요. 상대 잘 버티긴 하는데 그 손패의 효율에서 나는 오닉시아나 이런 큰 걸로 쓰고 상대는 하나하나 정리해야 돼. 한 번만 무너지면 끝이야. 속공 첨보 속성만 없으면 돼요. Fuck you. 괜춘? 괜춘? 티탄 우리 이겼지. 티탄 볼바자라. 잠옷 기억을 굉장히 잘 봤네. 또 합치? 영착을, 그니까 이게 지금 집을 이거 하면 킬각인데 코스트가 안 돼. 영착을 빨아먹는다고 보면 남은 코스트가 6코스트거든? 그러면은 요거를 먼저 쓰고 요거를 쪽 빨아먹은 다음에 건폭을 쓰면 이쁘겠다. 그죠? 이봐 봉화방 남자. 사실 건폭 명치에 쳐놔도 감정 킬각인데 너무 유리하니까. 어 이거 덱 셌다. 이거 웬만한 덱이었으면 내가 졌을 듯. 이 덱이 슈퍼 흑마법사라 이긴 듯. 누구도 믿지 마시오. 길니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아 도저 너도 잘했어. 상대가 나였을 뿐. 너도 너 잘했다 너로선. 잘했다 너로선.
이것이 바로 지옥의 뜨거움. 아 시원하다. 와 근데 이거 질 뻔했다. 얘 덱 좋다. 그죠? 쟤 덱 너무 좋다. 내가 내 덱이 더 좋았을 뿐. 이것이 뭐 실력 차이랄까? 주술사. 그 상대는 스랄. 상대는 뭐 나쁘지 않은 덱 정도. 낫배드 정도. 나는 그냥 뭐 축구로 치면 거의 뭐 메시 호날두급. 상대는 그냥 일반 뭐. 악마 조규성급이요? 조규성 선수 잘하잖아. 철면수진급 정도로 합시다. 오 잠깐만 발굴이야 심연불 두개야. 주술사면은 심연불도 괜찮은데. 템포 잡을거면 이거고. 다 가져가고 싶다 진지하게. 근데 얘는 사슬이라 별로고 이게 좀 좋지 않을까? 체력이 되나? 자 생각해보자. 상대가 이걸 깔거야. 다음 턴에 이걸 던져. 괜찮아 보이는데? 이미 한 장 있는데 두 장... 괜찮지 않나?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승천했노라. 대련? 이거 근데 사술 때문에. 정말 아름다워요. 좋지 말고요. 달콩다리니까 꽉 잡아라. 캬, 지구각 잘 봤네. 좋은 플레이죠? 모아그 킹각 주먹. 동전에 이걸 하면은 교환을 당해. 그럼 다음 턴에 쓸 수 있는 카드 이런 거밖에 없어. 그냥 재료 아니야. 그냥 이거 템포로 던져. 아니야. 얘가 악마라서 얘가 코스트가 아니야. 아, 얘 코스트 저 빼기 싫은데. 아, 얘 코스 빼기 싫은데. 와, 템포 미쳤다. 씨. 아, 이걸 잡아야 되나? 계속 나오는데. 동전에 이거.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이게 좀 좋을 듯? 다음 턴에 이거나 이거 하고 그 다음 턴에 비룡 가고. 촛불이 더 밝아졌다. 을가 놓고 나 광역기 있는데 안 잡을 거야? 내 이름으로 승천했노라.
무슨 저거? 와, 이거 맞아 죽어버리네. 6턴에 죽어버렸네. 발견해서 그걸 했어야 되나? 그래서 산발굴에서 광역기 한번 썼어야 되나? 야, 1패전에서 그냥 맞아버렸네. 세다이. 와, 이거 좀 멋있어. 전사? 오케이, 전사. 건폭만 들고 가기? 건폭도 바꾸기? 내 것이다. 건폭만 들고 가기. 얘가 복사할 게 지옥 주문이 인프 군체밖에 없거든. 그게 아니면은 오물수레? 오물통? 복 많이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술사 상대로 악마탐구를 등극하게 패착이었다고? 악마탐구는 1코에 쓸게 없어서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굳이 거기서 이제 좀 변수를 찾자면 아까 그 4코스트 도발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 지옥부 심연불 정령을 잡았는데 3코 4호 속공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거기서 좀 템포가 많이 밀리지 않나. I think 충분히 동전도 있고 6호가 돼서 난 할만하다고 생각했거든. 이거를 엿다 쓰면 얘가 죽잖아. 짜증나네. 자, 오물통 복사요. 똥통 복사요. 뜨뜨뜨뜨. 이거 되게 까다로운데 전사 입장에선 방역도 안 되고 재련 파파파파도 안 되고. 내 손패를 한 장을 태우겠다라는 판단. 오케이, 타도 돼, 타도 돼. 내가 나선다. 자, 이거 좀 펴펴펴펴펴 맞으면 딱 5코거든? 근데 상대는 폭발 로봇도 있어서. 기우였어. 뜨뜨뜨뜬. 긴장 풀어. 몸을 데워주마. 오? 님님. 이제 저는 허물로 더럽혀질 것이다. 님님 두드려 맞으셈. 님 조지신 듯? 이 템포지 오물술의 재고요원 템포. 그래서 오물술의 주장에 재고요원 주장이 있다? 바로 그냥 한 8승 보장이지. 아, 막역? 아, 용. 오물 몇 개 남았냐고?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요거에 요거 써도 되고 악마탐구에 오물에 가시장막 해도 되고.
이거 드릴 주먹이 맞겠죠? 왜냐면 이거 쓰면은 두 장 있는데 한 장 타기도 하고 타는 건 안 아까운데 이거를 쓰고 요거를 내고 턴을 넘길 거거든? 그럼 얘가 못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골라놓고 이번 턴에 좀 얘를 오디를 넣을 수 있게. 이러면은 발굴이 일단 손에만 3발굴이잖아. 하나 더 나오면 쪽바라벗기 가능. 아, 피자 하나만 더 데워올까? 배고픈데?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드심? 저녁 식사 뭐 하심? 결소. 치킨, 카레 라이스, 아이스크림, 순두부. 아미투스님께 선택받았다. 내가 멀지의 종말이다. 대자 와요? 룰렛 먹방 하셨음? 대자를 먹게? 비지찌개 맛있겠다. 와. 그 고소한 거에 이 돼지고기 맛. 와, 멈추신. 단단한 수. 어? 재련? 어, 비지찌개 진짜 맛있겠다. 일단 고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비지찌개에 고기가 안 들어가는 비지찌개가 있나요? 고기를 대부분 넣지 않나요? 있을 수 있다고? 집에 라갈비 10번 끓이면 9개는 들어가 있지 않나요? 라갈비는 한식인가요 아닌가요? LA갈비는 한식이죠. 아 물론 안 넣고 끓일 수도 있지. 솔직히 미역국에도 그냥 그 소고기 안 넣고 끓일 수도 있어. 근데 미역국에도 사실 소고기가 들어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런 것처럼 비지찌개도 디폴트 값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지 나는. 조개 미역국 있죠? 군대 있을 때, 어? 조류독감 걸렸을 때 우리 닭고기 미역국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죠, 맨날. 미역 반, 닭고기 반이었어. 있죠? 끓이면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비지찌개에 돼지고기가 떠오르잖아. 그렇게 억지로 이왕 물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돼지고기가 왜 당연함?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통은 돼지고기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보통은. 방역? 만두파동이요? 만두파동은 그 중국산 그 만두 얘기하는 거야? 군대에서 그런 거는 의미가 없죠? 아닌가? 만두 파동이 뭐야? 나 모르겠는데? 쓰레기 만두가 뭐야? 만두가 쓰레기처럼 맛이 없어? 왜 모르냐고? 그거는 왜 알아야 되죠? 만두파동 나 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좋은데? 잠깐만 이거 너무 킬각이잖아. 뭐야 아까 12연승이던지 12승이라던 데 끝났어요? 와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자 먹은 것 좀 치우고 오겠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한 30초 안에 끊고 오겠습니다. 아 이걸로 내 것이다. 아니 반 이거 밴 좀 해줘. 아 개극혐이야. 아씨 네 영혼의 고통을 아, 개 싫어. 노래에서 황금 냄새가 나는데 아 너무 싫어 이게 뭐야.
어, 개 징그러워. 토할 것 같아. 어, 이거 손톱이야. 어,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눈깔이 그냥 이쑤시개로 팍 찔러 터트려 버려. 씨. 우리 둘이 쓰기에 모자가 작다. 와, 얘 덱 봐라. 뭐냐? 이게 뭐냐, 덱? 오우, 개징그러. 약간 이쯤 되면은 에라 모르겠다. 오물통 먹어라. 네 손배 태운다. 이거 나오긴 하거든. 이거 만든 사람 약간 변태 아닐까? 이런 걸 좋아하지? 너무 내가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얘기란 걸까? 오, 극혐인데? 저는 하스했으면 샀을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취향을 존중해드릴게요. 이거를 산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하지만 저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모든 스킨이나 뭐 약간 십덕 같은 것도 다 좋은데. 와, 이건 좀. 오. 와, 뭐야? 더블. 아. 네 탓이었다. 그건 네 탓이었다. 뭐가 좋을까? 마지막에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잡아줄 수 있지? 얘만 잡으면 괜찮을 듯? 조금 아쉽지만 그런대로 무난 인사. 아, 근데 아까 그것 한 거 너무 아쉽다. 그게 핵심이었는데 이 덱에. 얘 왜 이렇게 신났어? 굉장히 시끄럽네. 아, 아까 그거 진짜 중요했는데. 근데 오닉시아 공격대 대장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아? 자연학 탐구.
아 너무 아깝다. 지금 폐기물 제거 요원이 지금은 오닉샤보다 더 좋은데. 아 멀베리. 얘를 잡고 싶은데 이거 있어서 던졌으면 막 다 잡아줄 텐데 알아서. 아. 갑고비 어디를 공격할 거야? 진짜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공대오밖에 없다. 어우 진짜 더럽다. 혼이 더 나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나의 아이들 길이 나오려나. 머리에 썼어. 머리에 썼어. 그대여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일격을 받으면 더 아프게 되갚아주지. 아씨, 이거는 왜 이걸 안 내고 했냐면 공격세대장 오닉시아 나오면 바로 박아버리려고 그랬거든? 이러면 결과적 서순이 됐네요. 1코스트 하나를 못 나왔네요. 개극형, 개극형. 역전한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 이겼다는 아닌데 상대가 오닉시아르 빠졌고. 얘는 안 죽거든. 코스트 정말 금방 자란다니까요. 이거 낼게요. 왜 내냐면 상대가 9코를 가져왔잖아. 이필드 정리할게 알렉이거든? 알렉을 엿다 써. 그리고 잡으면 체력이 4가 남잖아. 그러면은 요거 쓰면은 킬각이 나와요. 물론 뭐 영능을 쓰면 살 수는 있겠지만. 알렉이 아닌가 보네요.
야, 이 코스트가 씨. 단 2딜? 뭐죠? 이거 명치 안 들어가구나. 어, 하수인한테만 들어가구나 이거. 나 명치 왜 들어가는 줄 알았지? 네 영혼의 고통을 난... 얘가 영능을 안 하는 거는 죽을지 몰랐나 보지. 인성진 오리지게 하다가 마지막에 뚜까 맞았네요. 아, 영능을 썼으면 내가 졌는데 상대는 내 돈패를 모르니까 그냥 어차피 3이나 4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필드 잡았으니까 한 것 같아 플레이가. 근데 고맙다. 상대는 마그니. 이렇게 저런 눈깔이 하니까 저 터지는 거야. 흑마 3딜 맞는데 경계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진짜 전형적인 손패를 보고 있으니까. 사실 3딜이 많지만 뭐 3이나 4나 뭐 그 뭐야 오물통 생각하면 오물통이 만약에 뽑혔어 그러면은 그 체력 적은 하수인을 내는 게 맞잖아. 그죠? 영능 눌러봐야 체력 3이니까 오물통의 명치 확정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저코 하수인을 낸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손패를 보고 있으면 흑마는 3딜이 많으니까 무조건 영능 눌러야지인데 그게 또 안 보고 있으면 또 달라요. 많이 받아라. 뭐 그런 거야 게임이. 원래 이 투기장이라는 게임이 그 뭐야 저것도 그렇잖아. 손패를 보고 있으면 너무 쉬워. 포커도 그렇고. 근데 안 보고 있으면 또 어려운 겁니다. 아이, 딱 이거 쓰려 그랬는데. 스티커 떼지 마. 도착이 되지. 어허. 이거 지금 템포 4-4도 약간 땡기거든. 좀만 더 묵히자. 좀만 더 묵히자. 드릴. 지옥 주문이 없죠? 셋은 패거리야. 이거 아이쿠 이발굴? 발굴 전사 같죠? 근데 나 필드 좀 단단한데? 이거 언제 내냐고? 안 내도 돼. 안 내고 이길 수 있으면 안 내면 좋지. 이거는 약간 어그로 덱 정리하는 정도지 전사한테는 그래. 아. 동원 견제졌다. 폭발 반박했다. 아씨.
어허. 세습 100원이야. 와, 템포로 던질까 무덤 파멸자? 어차피 인프근체 딸 나와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용착을. 야 이게 씨 버프를 먹어가지고. 뭐가 좋을까? 애매하다잉. 굉장히 애매합니다잉.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불리한 거 아니야. 거의 킬각을 너무 유리한 상황에서 상대가 버틴 거지. 그래도 불리한 건 아니야. 한 장. 오케이. 오물통이 들어가서 얘를 못 쓰는구나. 오케이. 뭐가 좋을까? 받으시오. 오케이. 너는 다가오지 마. 요걸 대비해 영혼 착취를 아껴 놨었더랬지.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에서 나온 척. 상대 멘탈 부수기. 오케이! 이거 썼으면 안 나갔을 거야. 오른쪽에서 나온 영착을 쓰니까 상대 멘탈 나가. 오케이! 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아, 사지. 상대는 안도인. 이제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바꾸고 바꾸고 들고 가. 가장촉 바꾸자. 오물수레 오물수레.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니면은 저 뭐야 대도의 매너. 아 폐기물. 폐기물 제거 요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이거 진짜 오물수래. 진짜 오물수래. 우승. 아 이거 너무 싫은데. 까비. 어우 여긴 조금 덥군. 내가 해줄 수 있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짓고 훔쳐가는 거야.
천체? 나 너무 삐뚤어진 걸까? 안두인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왜 열받지? 그거는 하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일반이냐,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아주 삐뚤어졌어야 할 텐데, 하스 하는 사람은 공감할 수 있어요. 전 이해합니다. 그거는 저는 이해해줄 수 있어요. 템포로 낼까? 씨, 짱나게. 내가 나선다. 사제 괜히 이런 거 교화 맞거나 막 그러더니 필드 좀 애매하게. 세마차를 찾아야겠어. 샷. 오케이. 난 상대방이 인사하면 그냥 바로 차단함 다 쓰는 이게 맞아. 어, 그렇게까지?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난 내가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는 매너라고 생각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뭐 인사를 하고 계속 인사를 하거나 인상 표현을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인사 한 번은, 전 하스 처음 할 때부터 좀 습관이라. 예의 바른 중년이라고요? 뭐 죄송한데 중년이란 표현 좀. 아직까지는 청년, 청년치고는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중년, 한 장년 정도로? 한 장년? 올해 말고 작년. 받으시오. 장년이 더 많은 거 아니라고? 아, 그래? 청년, 장년, 중년 아니야? 장년 다음에 중년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년. 이건 좀 와 나왔다. 와 개사기 카드. 아 둘 다 맞아? 장년이 두 개야? 사람의 일생 중엔 항상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서른에서 마흔 안팎의 나이. 맞네. 셋은 패거리야. 셋은 패거리야. 안짜. 근데 저는 작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올해거든? 작년은 2023년. 올해 내일까지 반납하세요. 아 왜 지금은 올해 작년. 수술을 시작한다. 나는 언데드다. 죽지 않았다고. 어? 이거 봐라. 너무 교화각 아니야? 처치해버릴까? 짱나는데 처치해버려? 이봐, 봉화방 남자.
굳이? 교화 쓰면 요거 요거 하면 되니까. 철묘유식님, 올해와 작년할 때 작은 기억받침이고 청년과 작년할 때 작은 이응받침이라서 달라요. 그랬구나, 그랬어. 다른 사람과는 달라, 달라, 달라. 마무리 일격. 에이, 잘 이긴다. 자, 올라가자, 올라가. 내가 지금 아까 누구한테 줬었지? 얘한테 줬었나? 지금 1승하고 1패하고 4연승? 나쁘지 않아. 클린해, 클린해. 흑마법사가 좋다. 흑마법사가 일단 덱도 좋고 굉장히 좋네. 그죠? 굴단! 그 상대는 빨리라. 빨리라. 등 뒤를 조심해. 네 영혼은 작년엔 두 개의 뜻을 가지지만 철수와 돼지는 하나의 뜻을 가집니다. 그렇군요. 요것만 흑빛 바이산. 허허, 동전 3코, 동전 2코. 3코가 없으니까 동전 2코로. 종수형 12승 올해 언제야? 한 2주 전쯤? 껍질로. 그렇지? 아, 트롤리 킹레마. 아, 이거를 보자. 건폭을 버리고서라도 쓸만한 각이 나올 수 있어. 도적전이니까. 여러분은 한 명을 구하겠습니까? 다섯 명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모두를 구하겠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는 법. 왜죠? 왜 실수죠? 여섯 명을 다 죽이면 안 될까요? 그거는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사고방식이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건 야만인이죠. 뭐야? 그냥 저걸 한 거네요? 4코 4사 템포로 낸 거네요? 어, 근데 뭐 세 보이긴 한다. 전설 카드 떡 나오니까. 도적인데 덱에 있는 카드가 다 5코스트 이상인 게 말이 안 되지. 절대 발동 안 하는 카드고. 요거? 요거? 이쁜데 교환비? 이거 안 나오나요 또? 12승 밥 먹듯이 하던 철면수심님이 그립습니다. 오늘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뭉쳐. 철수가 기관석에 있으면 기차 앞이 굉장히 무거워진다. 이때 기차의 속도와 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문과인 나는 몰루. 기차 앞에 무거운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기차의 속도가 좀 덜 나겠죠. 속도를 내는데 시간 좀 걸리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 기차를 또 멈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 에너지도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도 몰루. 이거 교환하겠죠? 어? 안 해? 이걸 이렇게 준다고? 글쎄요? 이건 너무 손해보는 교환이 아닌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네요? 왜 이런 플레이를 했을까요? 그럼 재련하고요. 교환하고요. 나 오물통 두 개 들어갔죠.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혼절이 잘 없거든. 왜냐면 그 암살은 있어도 혼절은 잘 없고. 왜 킬각이야? 어? 뭔데? 뭐야? 뭔데 이거? 껍질놀이? 껍질놀이가 뭐지? 무슨 카드지? 못 잡네요. 근데 이거를 던지면 체력 회복은 되는데 1이 모자라네요. 건폭을 아낄 걸 그랬었나요? 이거에 이거 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코스가 안 되네. 뭐가 되게 애매하네. 일단 정리는 하고 가야겠죠? 창조 프로토콜 좀 좋은 걸 뽑았나 보네요. 아, 그 정도. 자, 이러면 어떠죠? 백인 대장만 아니면? 기사단 대장은 괜찮은데 백인 대장만 아니면 되거든. 그러면 상대 하수인도 안 나오기 때문에 힐도 안 돼. 그러면 상대는 힐이 되는 거. 어? 아까 그 야, 손패 많다. 근데 오닉시아가 못 나오네. 생명력 일치 갖고 하는 거잖아. 공격력도 갖고 하네. 아, 이게 좀 심각해. 이거를 써서 꽉 맞아. 그러면은 요거를 쓰고 요거까지 하면 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고.
3딜 9발? 9발 중에 3발은 킹능성 있지 않나요? 킹런상 딱 3분의 1씩 확률대로만 가면 들어가는 거거든. 그지? 이게 수학이야. 기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가. 아, 다행이다. 저거 사냥개 못 잡았으면 좀 이상해질 뻔. 이번 턴 넘겼으면 상대가 막 힐하거나 막 했으면 조금 변수가 생겼을지도.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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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덱 12승 선언문 하셨는데 크르르르 타임은 몇 승인가요? 크르르르 타임이 뭐야? 비난 타임? 7승이죠. 국룰이잖아. 자, 다 바꿉시다. 나 약한 자여. 어우, 오물술에만 나오면 할만해. 근데 오물술에 안 나오면 제거요원 놈. 멀리굴 또 굉장히 느끼하네요.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 또 다 바꿨네요. 손패 안 좋나 보다. 많이 받아라.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멀리건이 굉장히 맛없는데? 선택이 있어. 다음 턴에 영능을 할지 재련을 할지. 와, 영능하죠. 아, 오물술이 안 나와요? 다음 턴에 영착 같은 거 없으면 이거 잡을 수 있나요? 나이사도 안 맞는데. 자유다. 자유다. 와, 태산이다, 태산. 어스름돌 수호자. 이거 뭐 어떻게 되나? 동전의 데스윙의 피조물? 아, 영착이 있네. 아 씨. 템포 잡죠? 내가 나서. 반짝 훌륭한 공격 시간이다. 아. 좋다. 고모에서 내가 왔구나. 뭐가 들어 있을까? 멈춤은 작지만 엄청 사악하다고. 멈춤은 작지만 엄청 사악하다고. 형, 응? 어제도 말했지만 이 밤에 그렇게 앙탈 부리시면 흥분돼서 자기 힘들다니까요. 그래? 옆집 변수는 12승 잘하던 소리만 잘내나요. 크크. 뭐라고? 지금 12승 하고 있잖아. 정말 안전해요. 쫓지 말고요. 어? 뭐 별거 없나 본데? 빈수레가 요란했나 본데? 승하라니까 카드 12장 태우던 어제의 김종수가 그립네요. 그리워 난 니가 너무 그리워. 어제 그 카드는 좀 그랬지.
안에 악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마 이 77 악마 소환해가지고 오물통 막 던져버리는 거야? 이 새끼 이거 악마 없을 것 같은데? 이 새끼 이거 있었구만. 내 자네를 의심했네. 미안하구만. 잘 쌌다. 얘. 네 명치에 6딜 들어온 거예요? 아니 확률이라는 게 13발을 쏴요. 근데 쟤한테 2발 나한테 11발이 들어온 거야? 물론 내 필드가 하나 더 많긴 하지만 6대4로 들어가야 이게 국룰인데. 어이 참. 근데 좀 유리한데? 어쨌든 필드 잡고 있고 나 오닉시아도 있고 좋은 카드가 많아가지고 지금 오물 밑에 두 장 깔려있거든요? 요거 내고 요거 내면 킬각도 살짝 보... 영차 황천 있나요? 뒤틀린 황천 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린정 Fuck you, 오른쪽! 잠깐, 끝났잖아. 오물 두 장 들어갔죠? 인정. 오케이. 인정은 했지만, 승리는 내가 가져오도록 하겠다. 자, 7승이요. 다시요. 드드드드드드. 어렵지 않아요. 드르르르르르. 굴단 그 상대는 모르그. 모르그. 어 악마 탐구 쓰고 이거 2턴에 쓸 수도 있네. 내 것이다. 어? 아니 바꿨는데? 바꿨는데? 많이 받아라. 야 이거밖에 없네요. 오물술에 넘어놓으면 고. 아 하필 개구리 안 이쁜데? 여기서 영능으로 오물술의 찾기 이걸로 그냥 템포 잡기. 템포 잡기가 맞는데? 두릅짝이 되지. 영웅 능력. 아이. 우리 둘이 쓰기엔 무조건 싸우라. 오. 되지. 어? 갑자기?
두릅짝이 돼지라서 돼지가 나왔다는 이런 되게 일차원적인 발상. 좀 존중합니다. 인생이 좀 즐겁게 사시는 분이니까. 저는 존중합니다만 우리 친구들한테 그 발언 돼지한테 실례입니다. 어? 친구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친구가 안 놀아줍니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 신뢰라는 얘기가 형을 예의가... 불렀으면 끝까지 말을 하셔야죠. 아 나쁜 거 아니야. 신뢰라는 얘기가 어? 예의가 아니란 얘긴데 예의는 인간놈들이 만든 격식일 뿐입니다. 예의는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는 신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아시겠나요? 자 이러면은 내가 오물수레나 최소한 전마 누구야 폐기물 처리 조수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폐기물 제거 요원 처리 조수 그러니까 그럼 이... 돼지란 말은 형에게 과분하다고 해야 하나요? 살 좀 쪘다고 돼지라 그러는 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알겠니? 이 돼지야? 드드드 동탁 같은 놈. 동탁은 근데 삼국지 연의에서 좀 적어 있지만 굉장히 난세를 좀 이렇게 평정한 인물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좀 훌륭한 인물. 훌륭까지는 아니어도 뭐 영웅? 동탁 할 거냐고? 전 동탁 정도면 만족하는데요? 뭐 자갈발. 상대가 이걸 제거할 거면 저거나 굴려라 떼굴떼굴. 근데 굴리면 좀 안 이쁜 게 3사가 또 나오거든 제가. 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상대 어 끝났죠? 무기로 이걸 찍어야 되는 이딜? 여기도 돌멩이 나오면 끝났고 와우 서프라이즈. 어스. 자 숭배해라 제군들. 8승을 거두었다. 상시 숭배를 하여라. 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잘해서 실력을 좀 배출하고 올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화장실 다녀오시는 사이에 숭배 타임이 끝이 났어요. 아니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숭배하라 제군들. 나 철면수침의 12승을 환영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드리겠다. 아 개노잼. 왜? 너무 잘해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요새 좀 못하는 척 많이 했잖아. 굴단 그 상대는 렉살. 선양을 시작한. 어? 조수와 요원이 같이 나왔네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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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해요. 승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당당, 숭당당. 이제 오물수레만 나오면 우승. 많이 받아라. 어? 여러분. 제가 킹리저 같이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상대 아이디가 비계예요. 이 새끼 돼지야. 어때요? 나의 판단.
나 말고 임마 이 사람. 네 운명 짧게 잘라줄게. 오 나왔네. 철수형의 배변 활동을 견디는 변기님을 숭배해야만 해. 그러면 얘는 이걸 갖고 왔으니까 내겠지? 그럼 나는 이걸 쓰겠지? 이 비계 녀석. 그리고 오물을 던지면 이걸 던졌을 때 오물이 날아가겠네. 자, 오물 석장. 오물 오물 오물을 오물 오물. 이거 이게 딱인데 너무 아깝나? 트롤리를 써서 그냥 적당히 깔까? 이게 그냥 치사 맞으면 어떡하지? 이거는 필드 정리할 때 써도 될 것 같은데. 적고 딴 거 나오기 전에 이거 쓰자. 트롤리 딜레마. 정말 안전해요. 쏘지 말고요. 대머리 독수리. 템포를 잡아볼까요? 어디? 내가 나선다. 반짝 훌륭한 공격 수단이다. 에이 이건 좀. 묻힌 종소 섹스맨 외칠 수 있게 사슴만 더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헤드 더해드릴게요. 아 이건 좀 섭섭한데요? 돌탈은 정말 부드러워. 아 이게 죽을 게 아닌데 죽어버렸네? 아무도 믿지 못하겠지. 죽네 세다. 13 단일 딜. 명치 다치고 이거 던지면 와 코스트가 또 안되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군. 죽지만 않으면 내가 다음 턴 킬각을 볼 수 있거든. 같이 파괴하자. 약간 이거 조금 혹시 모를 변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상대가 멘탈이 터졌네요. 그러니까 안전한 건 이게 맞는데 약간 나는 킬각 때문에 명치를 치고 싶었거든.
스랄. 그 상대는 스랄. 도움해머를 위하여. 편집자님 일하실 수 있겠네요. 내 것이다. 얘 들고 와서 템포로 내는 것도 난 나쁘지 않아. 만약에 뭐 인프 오. 많이 받아라. 이게 복사가 된다? 와 템포 탈 수 뭔데? 그럼 나도 템포 신복으로 자 일단 손패는 나쁘지 않고 이거 냈을 때 사술 없으면 아니야 근데 주술사는 그 팔된 발굴도 있어 그거 좀 아까 와, 천보질풍 뭐야? 영착 있으면 너무 좋다. 번개 화살? 어? 뭐야? 좋아, 좋아. 이 정도면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아. 와, 상대 안 잡았으면, 그지? 장난 아니었다잉? 장난 아니었다잉? 손패를 좀 소모하였구나. 네가 손패를 좀 많이 소모하였기 때문에 나는 나도 좀 쓴다. 템포를 계속 잡고 갑니다. 오물술에 넘어놓으면 고 원포? 동상 늑대인가 치고 지불 좀 이쁜 것 같은데? 어차피 치고 지불 이쁘고 주문을 하나 써놓고 싶긴 한데 마법은 장난이 아니야. 주문 없다. 아 뱀기름 이게 또 이런 스노우볼이? 왜죠? 아 이걸 쳤어야 된다. 1뎀을 엿다 날렸으면 딱 잡는건데 그치 굳이 명칭 칠 필요가 없었지 하수인 제거가 먼저인데 영능 이걸 쓸 거고 남은 상코를 재련과 요거 들어오 보기. 손패 차이. 얘 약간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시크릿이 닮은. 드래곤볼에 나오는 약간 좀 부하 저거들.
제베맨 말고 아 기 기 아니 아니 그 기란 기란 왜 빨리 안 가는 거예요 빨리 끔찍하게 죽어라 기란 그 끈끈이 껌 쓰는 애 있잖아 완전 초반에 나왔던 끈끈이 껌 몰라요? 드래곤볼 대충 봤네 없어. 드래곤볼이 섭섭해하겠어. 기란을 모르다니. 이봐, 공화방 남자. 기란을 어떻게 모르지? 아 물론 뭐 너무 옛날이고 드래곤볼 자체를 안 본 분도 있을 듯. 솔직히 말하면 드래곤볼 그 시절에 거의 뭐 하, 최고였죠. 해적판으로도 막 나오고 막 그랬죠. 드래곤볼은 Z부터지. Z가 뭔지를 몰라 나는. 나는 오리지널 드래곤볼 말고 그 다음에 뭐 Z, 뭐 F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어우 드디어. 아 진짜 아 드래곤볼 얘기 그만 나 12승 해야지 김종수 팬짜임 일하게 해드려야지 12승 해야지 뭐하는 거야 지금 찾아라 드래곤볼 세상에서 제일 찾아가자 드래곤볼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막 쓰다가 탈진사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뭐 8장이면 본인이 이야기 꺼내고 하지 말자고 하고 뭐지? 뭐긴 뭐야 인마 의식의 흐름이지 이러면 얘가 체력이 6이 됐잖아 손오공이 나가신다 마법의 세계로 나이스 오히려 좋아 영능 써서 빨리 죽여버릴까? 탈진 면역 말가니스? 말가니우스 야 굴착드릴이 타버렸네 3장 오닉시아 오물술의 트롤리 사슬 빠졌고 렛츠 플라이 이게 좋겠죠? 오케이 10승
아이씨 뭐 다 왔다 다 왔어. 12승이 코앞이다. 뚜루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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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뚜뚜. 골단. 골단. 그 상대는 라파. 라파. 라파입니다. 지옥 주문 없어. 얘는 들고 가고 얘 아, 얘는 어떻게 하지? 사실 이건 근데 사기치기 싸움이라 건폭도 좋은데 얘를 들고 가는 게 맞나? 바꿔. 건폭도 바꿔. 오물수레랑 금마 찾아 사기쳐. 정말 안전해요. 잃고 노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나은 거 아니냐고. 그건 맞는데 어차피 흑마 대전이 사기치는 대전이라 오물수레랑 저거 찾는 게 난 좀 더 좋아 보여가지고. 마가니우스. 영착이 왜 사코임? 블리자드에서 사코로 만들었으니까 사코가 아닐까요? 새끼용 돌보기는 더 어렵죠. 와, 이것까지 써놓는다고? 지금요, 영착을 써도 되지만 트롤리 딜레마로 교환하고 가는 것도. 왜냐면 트롤리 딜레마는 지금 안 쓰면은 빨리 뽑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뭐 오물수레 쓰고 나면 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이런 걸 억지로 써버려야 돼가지고. 두두두둔. 안 치는 건 어땠냐고? 그것도 방법이었겠는데? 안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템포 잡아볼게요. 상대가 지금 별게 없는 것 같아요. 비대한악 동전 비대한악. 이거 맞으면 좀 아픔. 상대가 손패가 너무 많은 것만 제외하면 내가 유리하긴 하거든? 근데 이 필드를 뺏기 너무 한 장이나 두 장에 정리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좀 지금 낼 게 없음. 물론 뭐 덱파워는 좋지만 지금 당장은 다음 턴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애매해지. 서로 보물 교환. 오. 영혼 착취. 당신의 선택입니다.
난 이거 빨아먹고 명치 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상대가 전턴에 제한 못했고 이번 턴에 드로우를 한 두세 장 더 봐서 잡을 수는 있는데 잡는다 하더라도 나한테 손해는 없음. 말가를 던졌을 때 그게 한 방에 잡힐라나? 뭘 고민하는 걸까 이거는? 3코스트로 오디를 잡을 게 있는 건가요? 아, 이거를 먼저 써볼까 고민했구나. 체력을 계속 압박주자. 손에 6딜 있으니까 7딜만 넣으면 킬각이거든. 그리고 나도 이거 있어. 트로그 보석 투척군 퇴퇴퇴퇴퇴. 엉뚱으로 본체 때리고 로봇 내는 실력 플레이. 그것도 솔직히 생각했어. 근데 그러다가 엉뚱이가 잡아버리면 체력이 깎이잖아. 그래서 50-50 확률로 체력 1만 들고 체력 9가 된다. 이거 할만은 했는데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 왜냐면 얘가 체력이 3이 되면 한 방에 싹 죽거나 모동맨을 죽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할 수 있다. 그치? 이러면 상대는 죽기 싫어서 쓴 건데 나에겐 나쁘지 않아. 인프근체는 좋고요. 이거를 쓰고 지불을 쓰고 이걸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 쓰고 이거 써도 돼. 뭐가 좋을까? 영능 쓰고 이거 쓰고 인풍체 써도 돼. 일단 드로우 먼저. 어이 잠깐만. 이게 제일 이뻐 보이거든. 오물을 복사각을 노려볼까 했는데 상대에게 아는 카드를 보여주는 것보다 모르는 걸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근데 오물을 갖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던 게 어차피 50%라 100%는 아니지만 얘는 무거워가지고 상대가 그리고 필드 깔기 별로 없을 거거든. 지금은 오물이 좀 더 이뻐가지고. 오, 오물 투자. 굉장히 좋네요. 이건 만약에 이러면은 폐기물 제거요원 나오면 우승인데? 야 잠깐만 이거 죽지 않냐? 진짜 상대 급하구나. 필사적이구나. 집을 쓰면 8에다가 6대고 얘가 체력이요. 얘가 체력이요. 킬각 아니에요. 저는 안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이상이 별로 없어. 이거를 오문을 쓸까 말까 고민했던 게 상대가 안 쳐놓으면은 이거를 명치치고 쓰면은 얘가 체력이 많거든? 근데 까는 애들이 적코가 나오면 그때 요걸 쓰면 되니까. 아 이제 여기서 적 체력 낮은 애들 깔면 이런 킬 가. 이러면 킬 가. 오케이. 좋았구요. 11승이구요. 11승. 아 오늘 같은 날 12승 미션이 없네. 아 어제 12승 10만원 있었는데 아 오늘은 왜 12승 미션이 없냐. 아 왜 꼭 잘 될 때만. 아 이게 또 방송 울렁증인가? 형님 저 있습니다 해서 12승 미션 아, 있어요. 있어요? 아 12승 아까 100억 하셨구나. 100억 만주라 그러셨지? 감사합니다. 가자. 왜? 아까 100억 아니야? 100억? 알았어. 딱 반 잘라서 50억! 시청자 엠빵? 100억으로 시청자 엠빵에도 한 사람당 1000만 원이야. 한 1000명 본다고 하면. 와, 크구나. 삼촌 대기. 아, 발록 슬레이어님 24개월 구독. 미션은 모르겠고 그냥 대단하십니다. 아이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비치님 만원 고맙습니다. 바나나 오물오물 건방진 찬폰시치 이영패 간다. 50억은 무슨 낄낄. 어림도 없지. 왜 안 잡혀? 내가 겁나서 다들 도망갔나? 2월 되기 전에 12승? 응? 뭐 같다고? 맞다고? 무클라 같다고? 우리가 소환한다. 무클라 대사가 뭐였지? 안 써봐서 모르겠네. 아! 아, 왜 안 잡아. 여러분, 초기장 12승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오늘 원초에 12승 한다 그랬죠? 12승 할시 치즈직으로 2만원. 오케이. 고맙습니다. 치즈직으로 2만원. 2만 치즈. 오케이. 잡혔다. 누구일까? 주술사 같은데, 내 예상은? 도적일까? 도적, 더러운 도적놈. 상대는 이렇게 빨리라. 등 뒤를 조심. 어, 손필 무겁다. 다 바꾸자. 건폭 정도는 들고 갈 만해. 오물솔의 그 폐기원 콤보면 제일 좋고. 아, 조금 애매한데요. 많이 받아라. 응? 요, 이런 템포 플레이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손패가 10장이네요? 만화 수정 한 개 파괴해버릴까? 이거 템포로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상대가 어차피 만화 수정 하나 공짜로 줬기 때문에 하나 파괴해도 나쁘지 않을지도? 발굴 도적이구나. 무법자. 와우. 나 솔직히 지금 이거 내서 만화 수정 하나 파괴하고 싶거든? 근데 그러면 다음 턴에 5코를 또 못해.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놀기는 재련재련? 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카드 버리는 건 너무 아깝고 이게 발동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사실. 동전 없죠? 얘 아까 첫 번째 보물 발굴 썼죠? 그럼 동전을 쓸 게 아니라 동전이면 동전 동전 할 거 아니야. 영착으로 이거 빨아도 되죠? 뭐가 좋을까? 상대의 첫 번째 보물 발굴 뭐였죠? 안 썼나요? 근데 만약에 그게 동전 주는 거면 이걸 안 쓰고 뭐가 좋을까? 어이씨. 운전할 수 있어. 사실은 안전하게 가자. 이거를 직접 골랐다는 건 동전맨을 골. 뭐냐고? 잠시 빌린 물건이다. 뭐야 이 새끼. 원하는 게 뭔가. 뭐야 이 새끼. 이게 바로 자동 섬멸포 마크 세븐이야. 얘 근데 방금 하수인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상대가 주문이 다 있어서 칼부 같은 거 맞으면 피곤하거든. 그래서 상대가 하수인이 하나도 없잖아. 저 왼쪽 세 개가 다 주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씨 돌았나? 풀린 러너 위에 세븐에 엄청난 발견이에요. 왜 이래?
이봐, 홍어박 남자. 정말 아이. 왜 이래? 좋지 말고요. 오야. 와, 사기란 사긴 다 치네. 우물수레로 한번 사기칠라 그러더니 안 되니까 풀린 러너 쓰고 그 다음에 칠 써가지고. 근데 탈진전을 보기엔 어? 도석이네 친구로. 그러니까 저런 놈들이 가득한 게 투기장이라는 거죠? 그쵸. 투기장은 무슨 도박판이겠지. 이것이 투기장. 와, 저렇게 깔았는데 손패가 그럼 중매 두 장. 이게 뭐야? 그냥 아니 그냥 사기를 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같이 파괴하자. 지나가라고? 아니 난 아직 보내줄 수 없는데. 난 아직 녀석을 보내줄 생각이 없는데? 잘 나오네. 야, 이번 판 얘가 되게 되는 판이네. 영차게 펴펴펴펴. 조금이라도 세게 갑시다. 주문을 하나 또 복사해 왔고요. 제 암살 같은 거 있냐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 있을 것 같아. 절개가 하나 더 있네요. 어? 이거 3일을 안 찍고요? 전설. 무기로 이걸 찍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뭐 별거 없어. 저 정도야. 이게 근자발기가 맞아? 형 나가죠. 기분 나빠서 못 보겠어요. 반짝이 찌른다. 안돼 안돼 이럴 거 없어. 나는 이런 애 이기놓고 권선징악 할 거야. 과연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모르겠지만 오닉시아가 나오면 이길 수 있어. 솔직히 흑마가 나쁜 놈 같지만 솔직히 이번 판은 얘가 나쁜 놈 같아. 이 새끼 사기꾼이야.
와, 뭐 다 있네? 모든 게 다 있는데? 절개? 해봐. 뭐 발굴해야지. 발굴 쓴 거 써야지. 그거 말고 변수가 있나? 하지만 여기서 개똥 같은 거 나와라. 똥똥똥 사똥. 이겼다. 어? 아니 이건 좀 주술 아니 이 새끼 어? 표절이라고? 너무 많아. 어떻게야? 진짜 도적이 할 수 있는 개짓거리를 다 당한 것 같네요. 우무 아니. 소원 우물을 쓰더니 쿨하게 골라.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풀린 러너를 내. 그러더니 그래도 괜찮아 했는데 행운의 치를 써도 손필 다 채워. 그러더니 발굴을 사발굴을 금방 해버리더니 그거를 그 밥으로 또 써. 이분 지금? 와 씨. 이겨보자. 아직 한 판 남았어. 나는 지금까지 자리였기 때문에 한 목숨이 더 있어. 가자. 솔직히 12시계 스스했다. 하... 개짓거리 당했다. 한 목숨이 더 있다. 뜨드드 뜨드드 뜨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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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아 진짜 전파는 진짜 말도 안 됐다. 아, 방금 뭐든지 뚫는 창과 뭐든지 다 먹는 방패의 싸움이었다. 아니요 그냥 상대가 방금은 그 약간 옛날에 로마 시대의 검? 검병? 이런 것처럼 방패에다 창을 장착했어.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밀고 들어왔음. 혼자 지 혼자 다 했음. 그 약간 고려 거런 전쟁 보면은 검차 나오거든 고려군에. 그 느낌이었어. 그냥 이동도 하는 방패면서 창도 달고 있고 일반 병사 따위로는 이길 수 없는.
한시 오랑캐. 얼마? 아, 자, 접다. 설마 이번에도 도죠? 설마? 아, 근데 도적 흑마 이런 애들 말고는 12승 전에 좀 나올라나? 역시 역시 흑마. 역시 도적 아니면 흑마지 뭐. 어, 좋아. 어, 이거 다 들고. 아, 잠깐만. 이 주문 복제가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거든. 근데 그래도 템포가 좋잖아. 1, 2, 3. 내 덱에 있는 유일한 지옥 주문이거든, 이 부근체. 이게 비대한하게 훨씬 좋은데. 정말 안전해요. 어? 새끼. 쏟지 말고요. 죽어라. 왜 이걸 안 냈냐면 왠지 이 템포면 오물술에 나올 것 같았어. 화염인프 폐기물 처리 조수 오물술 콤보 맞을 것 같았어. 어? 트롤리 퍼킹 딜레마? 명치를 줄래 다니네요? 그죠?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돼? 설마 여기서 아니지? 쉿. 와, 진짜 적당해. 아니 이게 무슨 템포야? 화염 인프에 그 뭐야? 어, 조수에다가 트롤리에다가 재고용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네. 뭐야 저건? 뭔데 지옥 중은? 아미투스님께 선택받았다. 오물술에 나가면 안 돼. 이 패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자, 상대 손에 지옥 주문이 복사됐다고. 요걸 수도 있고 비대한하길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야. 쉽지 않은데. 버티면 이기는데? 영웅 한번 누르죠?
상대가 아까 지옥 주문이 인풋인 세면 지금 쓸만하거든 템포 잡으려고. 상대 아직 전설 안 나왔고 보물 안 나왔어요. 어? 급했던 것 같은데요? 보살클의 의지로 꺾이지 않는다. 뭐야? 템신의 향수를 쓴다고? 아 진짜 왜 이래 진짜 나한테. 와 이게 뭐야? 그래 이 맛이야.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잠깐만. 대규모 무효화. 종수형도 저 템신 전설 들고 투기장 했었는데 맛이 다르네요. 호호호. 뭐 어떻게 아니 어떻게 뭐 어? 아니 씨발 아니 어떻게 아니 이봐 공허방 남자.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템신 향수를 쓸 수는 있어. 근데 야 1코 화염 인프에 2코에 저거에 템신의 향수를 이게 왜 있지? 그 다음에 3코의 트롤리, 4코의 와 자 게임이 진짜 너무 섭섭하다. 얘라 이씨. 아니 이게 무슨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얘 영능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써요. 1, 2, 3, 4를 화염인프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화염인프에 조수 쓰고 3코에 오른쪽 트롤리에 4코에 저 뭐야 어? 폐기물 제거 요원에 11승은 미션 없는데 까비염. 아 저 개같다. 진거 같은데 다 까보죠 광역기로. 전판 도적은 섹시하기라도 했지 이세이크는 역격. 와 진짜 너무했다. 와 우리 한 번 더 한다. 와 진짜 너무했다. 11승 섹스보다 맛있다. 와 야 이거 10승을 못한다고? 이걸 11승 1패에서 12승을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11승 후상으로 70골드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러면 결말 완벽한데. 얘랑 아무 내가 뭐 할 수가 없었어. 그냥 미친놈들이었어. 미친놈들. 아 위로금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개효과였어. 아 12승이었으면 50억이었는데 까비. 아 내 50억. 11승 어? 아니 게임. 미안합니다 편집자님. 아 그래도 180골드는 넘겼네요. 290골드 그치 이건 맞지. 와 진짜 여러분 너무 억울합니다. 투기장이 참 섭섭하네요.